보도록 하자. 초등부 4학년 사회의 상징물이 상징물. 자, 학교를 상징하는 거, 학교의 상징, 우리나라의 상징, 지역의 상징 세 가지로 나오네요. 학교를 상징하는 거, 학교의 꽃, 교화, 꽃화자, 그지? 교표가 뭐예요? 학교를 상징하는 그래 표 우리 상표 뭐 이러잖아 그 마크야 쉽게 얘기해서 학교 마크 그지 교표 동백꽃 모양을 상징하며 아래쪽에 닷 알죠 닷 닷은 부산항구를 의미해요 동백꽃 모양이고 부산항구를 의미하는 거야 부산항구랑 동백꽃을 의미하는 교표예요. 푸르고 싱싱한 잎은 활기찬 어린이의 모습.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은 밝은 어린이의 마음. 교목, 나무 목자죠. 학교의 나무, 학교의 꽃, 학교의 뭐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학교를 상징하는 휘장.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크예요. 그죠? 어린이는 늘 향기롭고 향나무는 향기 나잖아요. 푸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향나무처럼 생활하고 있다. 학교를 상징하는 것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 나무가 상징으로 사용이 된대요. 학교가 바라는 목표, 학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이 어디에 학교의 상징들에 담겨 있대요. 알았죠? 학교가 바라는 목표도 상징해 있고 학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징물은 국기, 나라의 기, 그지? 깃발, 나라의 국화, 노래 가짜예요. 그죠? 국화, 나라의 꽃, 나라의 그죠? 상징 국세, 알지? 옥세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국세라고 해요.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궁화죠, 국화는. 애국가죠, 그죠? 국기는 흰색 바탕은 평화를 상징해요. 흰색은 평화. 또, 우리의 민족성도 나타난대요.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 내 모서리에 사괘라 그래요. 얘는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각각 상징한대요. 나도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써놓어보자. 너네도 써 하늘 건, 땅 건, 구덩이 주역에 나오는 팔괘 하늘 땅물 불을 얘기하는. 하늘, 땅, 이 순서가 물하고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건곤감리, 여기 있는 게 건곤감리인데, 원장님도 잘 모르니까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다. 거는 왼쪽 위, 왼쪽의 위는 이거고요. 오른쪽 위는 감이야, 감. 곤이 아니라, 곤은 또 왼쪽 아래가 리래요. 왼쪽 아래가 리래요.
곤이 어딨어? 곤은 오른쪽 아래. 여기에다가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곤, 그죠? 감, 리. 이렇게 X표 이렇게 쓰, 이거 먼저 치는데, 이렇게 건곤, 감리,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건곤, 감리, 이렇게 되네요. 건곤, 감리. 하늘, 그 다음에 곤이 뭐라고? 곤이 땅. 이게 땅이에요. 땅. 하늘, 땅, 하늘, 땅. 그 다음에, 리가 해를 뜻한다고 불을 뜻하고 감이 땅이에요. 땅. 이게 불이겠지 또. 그치? 불. 하늘 땅 아니 하늘 땅 감이 뭐라고? 겨울. 달도 뜻하는데 아, 복잡하다, 씨. 그죠? 그 정도로. 지금 뭐 틀리게 한 거는 없나? 하늘, 땅, 물, 불이에요. 물, 불. 감이 물이에요. 감이 물이에요. 건건 감리, 구덩이 감 떨어질 예비인데, 물, 불. 이게 물이라고 그랬지? 땅이자 불이야? 아닌데, 땅은 아니지. 이거 잘못 쓴 건가? 에이, 헷갈려.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건곤 감리예요. 그죠? 우리 건곤감리를 봤어요. 하늘, 땅, 물, 불을 각각 상징하며 하늘, 땅, 건곤, 감, 그죠? 물, 불을 얘기해요. 하늘, 땅, 물, 불, 건곤감리. 여기 보면 건은 뭐예요? 건곤감리인데 건곤감리는 맞는데 건은 세 개죠? 회기. 건은 몇 개예요? 6이에요. 감은 몇 개예요? 5자 5. 맞아요? 리는 몇 개예요? 네 개죠. 3654로 갑니다. 3654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가 5사예요. 3654. 그죠? 그러니까 3을 먼저 쓰고 6을 쓴 다음에 건곰 쓴 다음에 3654니까 여기 5자 5. 5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 리는 4. 4자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헷갈린다. 맞지요? 3654. 5454. 건곤감리. 알았죠? 쉽지? 안 쉬운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부산 볼게요. 항구도시죠. 해수욕장이 많지요. 남쪽에 있어서 겨울에 기온 높고 눈도 많이 오지요. 외국과 교류가 많았지요. 부산을 상징하는 건 동백꽃하고 동백나무예요. 진녹색의 잎과 진홍색의 꽃에 좋아하는
푸른 바다와 사랑이 많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내고요. 부산을 상징하는 새는 갈매기예요. 새하얀 날개와 몸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고요. 끈기 있게 먼 백길을 따라 하늘을 나는 강인함은 부산 시민의 정신이고요. 부산 마크예요. 새는 갈매기고요. 뒷부분 삼각형은 금정산, 부산에 있는 유명한 가보죠. 산 아래 부분에 요 섬은 오륙도를 나타낸대요. 섬이에요. 산 강은 낙동강, 그죠? 갈매기 오륙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갈매기가 있고 오륙도가 있어요. 알았죠? 다이내믹 부산, 그죠? 슬로건, 그죠? 모든 분야에서 활기찬 부산이라고 쓴 거죠? 지금, 그죠? 활기차게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역의 특성과 상징물의 관계. 상징물에는 지역의 자연환경도 있고요. 인문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백섬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기념물이에요. 알았지? 나라에서 한 게 아니야. 알았죠? 섬인데 이렇게 육지랑 연결되어 있나 보네요. 옛날에 동백꽃이 많았나 보네. 오륙도예요. 다섯 봉우리가 있어요. 동쪽에서 보면 여섯 봉우리가 된대요. 이쪽에서 보면 다섯 개, 저쪽에서 보면 여섯 개. 그지? 그래서 오륙도예요. 자, 너네가 한번 풀어볼까?